그 언행 조심, 매사에 행동 조심, 모든 구설 조심하라, 관제 조심하라. 이 소리를 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일월성신 무승인이고요. 제가 이렇게 무당도 직업이라는 책을 써봤어요. 앞에 제가 좀뭐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사서 보시면 것도 좀 좋습니다. 대화체로 썼고 썼고요. 무속이라는 게 어떤 건지 여기 정확하게 나열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구입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 부탁드리게 저 개인 채널 있어요. 일월성신이라는 개인 채널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민영 우리 개띠분들의 또 4월달 운세를 알아볼 건데요. 우선 개띠분들은 주로 어떤 성격이나 특징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지. 개띠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에는 늘어져 있죠. 봄에도 늘어져 있고. 가을, 겨울은 무척 활달하게 움직이는 게 개띠들의 성향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봄, 1월, 봄, 여름 생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몸이 좀 곤곤하세요. 그 다음에 가을, 겨울에 태어나시면 제복과 식복을 많이 누리고 태어나서 살아가시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개는 구속을 하면 물어요. 구속을 하면 묶어놓으면 더 포악해져요. 자유분방하게 풀어서 놔두시면 상당히 좋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4월 달에 우리 개띠분들 운세가 어떤지 또 말씀 아까 부탁드릴게요. 닭띠는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어쨌든 이민년이고요. 4월이에요. 개하고 원진이잖아요. 근데 또 범하고도 원진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빈번한 싸움과 충격과 격돌을 하겠죠. 그래서 언행 조심, 매사에 행동 조심, 모든 구설 조심하라, 관제 조심하라. 이 소리를 드리고 싶네요.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는 잠시 뒤로 물러둬라. 후반기에 가서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소리가 나오고요. 문서는 될수 있으면 빨리 이동해라.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여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결혼을 하실 것 같으면 빨리 서둘러서 하시고요. 안 하실 것 같으면 가을로 미뤄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집을 이사하실 것 같으면 북쪽 방향은 안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올리고 싶네요. 그러면은 우리 이 개띠분들은 좀 뭔가 개라는 느낌이 주인을 되게 딱 섬기잖아요. 그쵸. 결혼 생활을 해도 이 배우자만 바라본 약간 그런 분들인가요, 이분들? 그건 또 아닌가요? 그런 거 정확하게 그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 개띠의 성향이 다 틀리고 인간 그 사람마다 성향이 다 틀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충견적으로 그렇다고 개가 또다 충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 개들도 키크락 돌면 사람 그쵸? 주인 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애완견들도 주인 무는 개들도 많잖아요. 왜? 너무 받들어줘서. 적당한 알겠습니다. 제자와 적당한 감독을 해주시면 아마 좋은 인연과 배필을 만나서 아마 사랑도 나누시고 가정도 나누시고 사실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주팔자 갖고 오시면 더욱 정확하게 말씀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